제 동기가 일할 때 모니터로 빨려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 거북목 같으니 자세 교정해라, 병원 가봐라 말해도 이 정도 거북목이 아니면 직장인도 아니라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 친구 좀 혼내달라고 사연 드려요. 네, 교수님.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은 이 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목의 불편함입니다. 목의 통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목 뒷부분이 과도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 뒤에 있는 근막, 근육, 그리고 신경에서부터 통증, 저림, 결림 현상들이 있게 되는데요. 목을 많이 이렇게 구부리고 있게 되면 사실은 등 쪽까지도 이 불편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런 증상들을 방치했을 때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나요? 계속해서 목이 구부러진 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것이 계속 앞부위의 모든 이 구조물들, 즉 이 근육이나 신경 또는 혈관 이런 데를 약간 압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도 불편함이 좀 일어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도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압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화작용에도 장애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좀 뒤쪽으로 특히 척추와 관련해서는 너무 목이 구부러지면서 척추의 비정상적인 압박이 너무 오랜 시간 안에 진행되고 또 가해지기 때문에 등의 통증 그리고 심지어는 허리의 통증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곳에서 거북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약간 내 몸에 대해서 체크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거북목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이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도와드린다면 이렇게 옆으로 서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옆에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를 우리가 한번 쳐다볼 텐데요. 하나는 귀고요. 하나는 이 어깨의 중앙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의 중앙선을 하나, 귀에서부터 내려오는 딱 선을 하나 이 귓볼에서 내리고 어깨의 이 중앙선, 이렇게 중간에 지나는 선을 서로 쫙 내린다고 했을 때 귀가 이 어깨의 중간선보다 앞쪽으로 5cm 정도 이상 더 많이 밀려나 있게 되면 그것은 이제 거북목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목을 지금 스트레칭 하듯이 그대로 쭉 뒤로 돌리실게요. 예. 자, 그럴 때 이 턱과 여기 전체적인 이 선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일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일자가 안 되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게 되는 것도 목을 일자로 완전히 하나 일자로 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도, 그 다음에 잠깐만 뒤로 도시면 뒤로 돌았을 때 제가 머리를 살짝 빼서 이 등 쪽에 가장 윗부분에 목 말미라고 하죠. 목의 끝부위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근데 이 뼈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굳은살도 여기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돌출되어 있는 그런 살들이 보이게 되면 그거 역시 앞으로 많이 구부러져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의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귀가 어깨선에서 많이 나갔나? 그리고 나는 목을 완전히 들었을 때 일자로 나오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뒤에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도 뭔가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듯한 그런 돌출된 부위가 있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나 거북목이거나 나 거북목에 가깝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목이 불편하고 또 거북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또 집에서 이것을 좀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교정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거북목이 앞으로 너무 고개가 숙여져 있기 때문에 목을 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두턱대게 이렇게 목을 딱 끌어당기는 이런 동작이 있거든요. 지금 그대로 선 자세에서 턱을 한번 끌어당겨 보죠. 이런 식입니다. 또 다시 쭉 원래대로 있다가 끌어당기는 거죠. 자, 저를 보고 한번 서실까요? 이런 식이죠. 사실 거북목이 이렇게 됐다.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가 된다면 끌어당기기. 그렇죠? 다시 앞으로 내고 끌어당기기. 제가 왜 어깨를 붙잡고 있냐면 어깨를 이렇게 당기면 안 되겠고요. 어깨는 그대로 있고 요거만 오는 겁니다. 그렇죠? 끌어당겨 볼까요? 그렇죠. 또 예,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될 때 목 앞에 있는 근육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여섯 개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여섯 번째는 5초 동안 버티기. 5, 4, 3, 2, 1. 이렇게. 요 운동이 첫 번째 거북목을 교정할 수 있는 교정 운동 1번 운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뭐냐면, 이번에도 그냥 서서, 이번에는 이렇게만 끌어당겼는데, 이번에는 좀 동작을 과장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아까 거는 약간 미니 연수들이 한 거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더 과장해서 어깨를 살짝 사용해도 되니까 여섯 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쭉 뺐다가 완전히 뒤로. 예. 쭉 뺐다가. 예. 뒤로. 쭉 뺐다가 또 뒤로. 그리고 또 쭉 뺐다가 이게 네 번째. 쭉. 또 쭉 뺐다가 다섯 번째. 한 번 더. 완전히 뺐다가 좋아요. 시원하지 않나요? 네, 시원해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 앞쪽으로 이미 거북목인데 저를 더 빼서 무슨 상완 거북목을 만드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앞쪽으로 몰려있고 쏠려있을 때 앞쪽으로 가는 동작을 해보면서 또 뒤로 돌아올 때 그 앞쪽으로 갔던 만큼 또 뒤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이러한 운동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운동은 완전히 앞쪽으로 뺐다가 뒤로 갖고 오기. 그래서 아까 턱을 끌어왔던 동작을 조금만 더 크게 해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 6회 정도 했다 그러면 한 10번까지 되는가 한번 시험해봤다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반복하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번에는 앞뒤로 했으니까 옆으로 움직여 볼 텐데요. 옆으로 한번 카메라를 보고 서서 턱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리지는 말고 그냥 턱만, 그렇죠. 또 돌리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자,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만 움직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거북목이 오래 진행되게 되면 목을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근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민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몸치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목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능글맞게 또는 약간 느끼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무슨 운동이야 이럴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효과가 목이 정말 편해집니다. 이게 세 번째, 옆으로 목 이동시키기. 자, 네 번째는 이제 이걸 한번 붙여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이거 뺐죠? 뺐으면 이렇게 갖고 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보자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저가 하는 거 보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돌려서, 네, 하나. 가급적이 큰 원을 그려볼까요? 뒤로도 많이 당겨서 셋. 그렇죠.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그렇죠. 둘, 완전히 더 빼고 목 지금처럼 아주 잘했어요 지금. 그렇죠. 예, 약간 시조새 같기도 하고, 그렇죠. 동작 옆에서 봤을 때, 예, 우리가 이것을 저도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지 이건 주의사항이 뭐냐, 지하철과 버스에서 하지 마라, 오해받는다. 예, 그리고 직장에서도 화장실 간 상황에 아무도 화장실을 쓰지 않을 때 나 혼자 거북목 싫어, 거북목 싫다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북목은 이쪽에 있는 흉곽과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깍지를, 손깍지를 껴서 뒤에 갖다 놓고 제가 보여드리면 완전히 들어왔다, 완전히 펴는 겁니다. 자, 다시 쭉 구부렸다가, 그렇죠, 등이 완전히 굽고 이제는 만세, 완전히 가슴이 펴지게, 그렇죠. 예. 또 다시 쭉 끌고 왔다가 완전히, 예, 그렇죠. 그 등이 늘어나는 거 느껴지죠? 네, 쭉 또 끌고 왔다가, 그렇죠. 두 개만 더. 완전히 구부렸다가 양쪽에 날개 쭉 펴서, 예,
예, 가끔씩 필라테스 선생님들은 이 동작을 가지고 뒤에 있는 날개뼈를 뽀뽀 뽀뽀 시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뽀뽀 그 뒤에 날개뼈가 다섯 개 제가 지금 살짝 뒤에 만졌는데 땀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거북이가 땀 흘리는 거북목이 천천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봤는데요. 한번 제 말씀 듣고 이것도 다섯 번 쭉 했다가 나 불편하지 않은데? 그러면 7회, 10회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 운동을 쭉 처음에 그리고 쭉 갔다가 끌고 오고 옆으로도 또 움직였죠? 그 다음에 돌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딱 가지고 완전히 구부렸다가 완전히 피는 동작을 하면 목에 이제 새로운 감각이 느껴지고 느낌이 이제 우리 그런 거를 이제 새롭게 0점을 잡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제 초점이 이제 새로 잡혔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그 목이 느껴질 수 있고 또 자세도 굉장히 교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북목을 교정하고 또 거북목 통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다섯 가지 운동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